하란 씨한테 어울리는 사람 맞나? 그 사람이 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. 윤희 씨. 아니야, 아니야. 제발 그러지 마. 어? 아, 연지 씨. 내일 있잖아. 연지 씨 아버님 생신 맞지? 대현 씨. 그 요즘 아빠가 컨디션이 별로라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자시네. 그냥 집에서. I'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. 아직도 안 만났다고? 나 그냥 똑바로 줘. 아니야. 너 왜 자꾸 없냐? 걔가 뭐한데 왜 또 와? 나쁜 자식. 편의점 배달 아저씨. 네 엄마인 줄 뻔히 알면서 인사 안 한 거야? 인사했으면 엄마가 받아줬을까? 네가 인사시켰어. 엄마가 아니라 나였을까.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면 이상한 거지. 다급한 게 있어야 또 기대감이 얼마나 올까. 정신 차려 이거 사. I'm sorry that I couldn't get to you. 현주야, 우리 첫 공연 초대받았어. 아무래도 박예님도 보고 싶단 말씀부터 하시더라. 이래야 미련 없이 뚝 떨어져. 이다 지난 일이야. 그것 때문에 부담 가지 필요해.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. 앞으로 특별한 요건 없이 찾아오는 일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Say something, I'm giving up on you. 그런 방식으로 헤어지는 게 진짜 가슴이 너무. And I'm sorry that I couldn't get to you. 가는 줄 알겠네. 가. 너 혹시 이유가?